자, 저희 쉬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자, 2단계 스토리 스토크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학습학이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스토리 스토크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짧아요.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내용이니까, 1, 2, 3, 4주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인트로 부분 같이 보시면서 아이들이 막 학습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학습하기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짧게 보시고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상 어떠셨어요?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아이들과 라틴 방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축약해서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인트로 학습하기에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미디어 연결이 가능하신 교실이 많으실 테니까 활용도 당연히 가능하실 겁니다. 자, 스토리 스토크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스토리 스토크로 이렇게 수업하게 된건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선생님들도 저도 많이 주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교구제 한번 볼까요? 교구제 보시면, 자, 이렇게 판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빈판인데 저는 이게 원래 교재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페이지는 교재 맨 끝에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홈들이 6개, 6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숫자를 1에서 6까지 숫자로 채울 건데, 혹은 이제 다른 색깔로도 채울 수가 있고,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 스토크와 관련돼서 학습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친구가 누구냐면, 이렇게, 아이고, 숫자 타일 친구예요. 1에서 6까지일 거고요.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네 가지로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숫자 타일, 그다음에 이렇게 뒤돌리면 색깔 타일 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3주차에서는 스토리 스토크 말 그대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 이야기 관련된 스티커가 들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날씨, 타는 것, 음식, 조커, 뭐, 장소, 직업, 환경보호, 그 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해서 분야를 좀 나눠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네. 자, 지금 스토리 스토크를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요. 2단계를 저희가 새로 만든다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내가 1학년 친구들이랑 수업했는데, 올해도 저희 커리상에서는 1학년, 2학년 친구와 같은 교구제를 활용하게 되니까, 근데 1학년, 사실은 1학년 친구들의 수요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1단계를 하나를 더 만든 거고요. 스토리 스토크든 2단계는 사실은 2학년 조금 중심?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학년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친구가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 커리가 준비되어 있고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보시면서 내용들 쭉 단계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달도 이제 테트라 타워처럼 이렇게 탑 쌓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구제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기대하면서 2단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크란 무엇일까요? 라는 첫 번째 1주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 찾겠죠? 규칙 찾을 건데요. 우선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용어 하나가 딱 들리셨을 거예요. 라틴 방진.
마방진 많이 해보시고 아이들이랑 수업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마방진 중에 라틴방진 얘기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라틴방진에 대해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세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할 거는 색깔 또는 숫자에 대해서 문제를 구별하면서 풀어볼 건데, 무슨 말이냐? 숫자 써있고 뒷면은 색깔이니까 이것만 잘 구분해서 보아주세요. 그 얘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이 교구제를 사용해요. 여기에서는 쓰진 않았지만, 아까 맘칼라 때랑 똑같아요. 수자치 던질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삼키지 않아도 좋은데, 입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주의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빽빽 귀찮은 문제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질어질하시죠? 자, 라틴 방진과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예시, 저 위에 있는 친구부터 하나씩 페이지를 좀 늘리지 않고 한 페이지에 넣어서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편집 가능하시니까 사용하실 때는 찢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신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에서 6까지 숫자들을 모두 사용할 거고요. 가로, 세로 숫자 더한 게맨 오른쪽, 그러니까 가로줄에 있는 숫자 더한 게맨 오른쪽, 그다음에 세로줄에 숫자를 더한 걸맨 아랫줄에 넣었어요. 수연산과 관련됐어요. 아까 1에서 그러니까 0에서 9까지 맘칼라로 수색이 하는 1학년 내용 지났고요. 얘는 당연히 지금 수연산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 작년에 맘칼라랑 사용했기 때문에 스토리 스토크 1학년 써야 돼. 그럼 숫자 너무 어렵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한테 개수 세는 건 어렵지 않아요. 2학년 아이들은 좀 진도가 빨리 가겠지만, 1학년 친구들한테 만약에 나 스토리 스토크 할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칩이 24개예요. 4가지 색상이고, 1에서 6까지. 그럼 24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얘 방구챔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개수 세세요. 자, 1, 1개 놓고요. 3, 그럼 3개 놓고요. 자, 지금 말로만 드린 것보다 표현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칩, 1, 하나 놓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3개잖아요. 그럼 이 방구채, 요 구채물 요거이고, 나무, 칩,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옆에는 어떤 수예요? 4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교재 위에, 숫자 위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세면 되죠. 1개 더하기 3개 더하기 4개 했더니 8개. 아이들은 찾아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교구를 활용하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 교구를 활용해서 조금 늦더라도 투 덧셈과 관련된 수연산과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교구들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줄을 한번 봤더니 1, 2, 3. 그래서 여기 6 숫자 더해서 6 됐어요. 여기는 지금 방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줄, 세로줄에 겹쳐지지 않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건 없고 그냥 수 연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겹쳐지는 수 있어요. 5, 5 둘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1, 1 똑같이 나왔거든요. 3, 4 똑같이 나왔거든요. 여기서의 전제가 뭐였냐면 그냥 1에서 6까지의 숫자만 사용할 거야. 더안 쓰고 수의 범위만 줬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 페이지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겼을 때이 문제가 아마 연결된 문제일 겁니다. 자, 답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1에서 6까지가 요 페이지 문제고요. 1에서 6까지 숫자만 사용했고요. 7, 14, 11, 15, 9, 8 이렇게 해서 수연산.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힌트를 더 채워주셔서 아까 빈칸이, 네, 빈칸이 좀 이렇게 4개씩이었으면 1학년 친구들 수업하실 때 얘기해요. 빈칸 2개만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벌써 1, 4, 여기 뭐 와야 돼요? 2라는 숫자 오겠죠? 여기는 지금 1, 4, 여기 누구 와야 돼요? 3이라는 숫자 오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 아이들이랑 찾을 수 있는 애들 채워주고 나머지 빈칸 채워봐 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네모 찾는 건 어렵거든요. 네모 찾는 거 어려워서 아이들이랑 세면서 개수 비교하면서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1, 2, 3이라는 숫자만 활용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독특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 더한 게 6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방진이라고 표시하진 않았지만 답안에서 보시면 1, 2, 3, 1, 2, 3, 1, 2, 3이 겹쳐지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숫자를 다 더했을 때 6666 나왔을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면 135 숫자가 135라는 친구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135라고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 더하면 9라는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방진 문제도 방진 문제지만 저희가 처음에 접근은 수연산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진이라는 규칙을 찾아가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틴 방진과 관련된 얘기. 아까 짧은 영상에서 수학자 나왔죠? 누구? 오일러라는 수학자입니다. 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많은 일을 했어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살짝 스포를 하자면 오일러와 관련된 우리가 되게 뭔가를 또 이제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교재에서는 오일러라는 사람이요.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방진을 중국에서 보고 들여와서 라틴 방진으로 만들었대요.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틴 방진이라고 했던 거고, 사실은 숫자, 그다음에 색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라틴 방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 2, 3이라는 숫자가 가로줄, 세로줄에 겹쳐줌이 없이 놓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색깔로도 저희가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아까 이거 스토리스토크 보여드렸을 때 교재 맨 뒷부분 넣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판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 지금 3, 3, 3 만들 거예요. 3, 3. 그래서 3, 3 만드는 얘기들, 그다음에 4, 4 만드는 얘기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라틴 방진 뭐예요? 아까도 짧게 얘기 드린 것처럼 가로와 세로 줄에 1에서 3까지라고 여기선 주어졌으니까 1에서 3이고요. 그냥 가로와 세로 줄의 숫자들이요. 겹쳐짐 없이 놓일 거예요. 같은 숫자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또한 겹쳐짐 없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오일러라는 수학자예요. 오일러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되게 많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잘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실 거는 지금 라틴 방진을 만들어 보는 얘기일 건데, 첫 번째는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 이렇게 해서 1, 2, 3인데 이 답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제시해드린 답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거,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적어보게 하시고요. 모두 다이 체험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찾아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얘기가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네 칸, 네 칸이에요. 네 칸, 네 칸이 다행히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집도 4개여서 4개로 잘 나눌 수 있는데, 1번과 2번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 1번. 4 곱하기 4인데요. 지금 초록색 테두리인데 저는 그냥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자, 안에다 모양 만들 거예요. 이제 안에다 모양 만든대요. 자,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인데요. 색깔 상관없이 4개씩 골라주세요. 칸 채울 거니까. 숫자 뒤집으면 색깔입니다. 자, 색깔만 보이게 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줄, 세로줄에 색깔이 겹치면 안 돼. 이게 규칙이에요. 자, 이게 규칙이어서 1번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방법 2번은 뭐가 좀 다를까요? 지금 혹시 여기에선 잘 표가 안 나는데, 아이들 교재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게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가로, 세로 크게도 4개씩 나눴지만, 이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4개가 나눠진대요. 2 곱하기 2에 4개가 나눠지니까 이 안에다가 숫자칩을 또 넣어야 된다란 얘기예요. 2번이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저는 대각선에 빨간색 친구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노랑, 초록, 파랑을 막 배열했어요. 저것도 답 여러 개 나와요. 아이들이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찾는 걸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표할 때는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색연필 갖고 다니거든요. 혹은 색연필 없어요? 그럼 연필로 그냥 적게 하세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첫 번째 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 선생님은 빨간색이 가로 첫 번째에 있는데, 그 다음 뭐 이제 다르기 시작한 친구 있을까? 이제 보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 가능하시다면, 스토리스토크에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망칼라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돌의 이동이나 돌의 개수 세는 걸 했었죠. 스토리스토크도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숫자 타일을 붙여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좋고, 혹은 PPT로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했습니다. 1에서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고요. 가로, 세로 줄에 겹쳐짐 없이 놓았어요. 두 번째 방법은 달랐죠. 열십자를 잘랐습니다. 열십자를 잘랐더니요,
짠! 이렇게 보시면 2 곱하기 2에 빨, 파, 초노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빨파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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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파초노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4개씩 구분을 하고 이것도 가로, 세로도 안 맞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저도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개 중에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시간만 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시간만 주시면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색깔로 한 다음에 뭘로 하시면 될까요? 숫자로 하시면 되죠. 1, 2, 3, 4, 1, 2, 3, 4. 1, 2, 3, 4가 가로, 세로 겹쳐지지 않게 놓는 거. 그 다음에 1, 2, 3, 4가 가로, 세로에 이렇게 4개씩 묶여서, 2 곱하기 2로 묶여서 주 배열이 될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방진 문제를 진행해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예요. 앞에 수연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수업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림 방진입니다. 제가 셋째 주에 스토리스토크에 사실 아까 스티커 보여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숫자, 색깔 아니고 그냥 날씨를 줬어요. 날씨가 맑음, 눈, 번개, 비, 흐림 다섯 가지였기 때문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5 곱하기 5입니다. 자, 5 곱하기 5에다가 가로, 세로 줄에 겹쳐짐 없이 놓아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랑 또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햇님을 위주로 해서 조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만드신 것도 이것도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답이 여러 개란 거는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6까지 숫자 방진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친구들에게 좀답 주시고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라틴 방진과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한 게 1주라면 스토리 스토크와 관련된 내용은 본격적으로 2주에 나올 거예요. 스토리 스토크는 수연상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고요. 2학년 친구들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 덧셈과 뺄셈을 연산을 많이 해야 돼요. 연산과 관련된 게임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 연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진행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수연산 숫자 타일 놓아준다. 요거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 있죠? 덧셈, 뺄셈, 수연산 할 거니까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숫자 타일을 던지거나 입에 넣거나 뭐 이렇게 삼키거나 이런 거안 하도록 주의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빽빽하게 수연산 하는 거, 숫자 길 찾는 얘기를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숫자 줄기차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냥 1에서 주어진 숫자 9까지 혹은 25까지 연결 연결 겹쳐지지 않게 두번 가지 않게 해서 연결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줄기차 게임이 진행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랑 수연산 게임을 하시게 될 건데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단순한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3쪽에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 덧셈과 관련된 게임 하나 있고요. 뺄셈과 관련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3쪽에 게임을 하려면 숫자 타일을 2, 3, 4, 5, 6 이렇게 5개씩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5개가 5개. 2, 3, 4, 5, 6, 2, 3, 4, 6. 네, 이렇게 5개가 5개 같이 있으셔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이거를 1에서 3까지 숫자를 각각 2개씩만 사용해서 덧셈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아, 하나 이렇게 질문하신 선생님들 계세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숫자 타일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어떡하나요? 숫자를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 그 페이지에 그냥 숫자를 적어서 진행하시는 빙고 게임처럼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1에서 3까지 숫자를 각각 2개씩만 사용해서 덧셈식을 만들 겁니다. 1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이 덧셈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1 더하기 1인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인 3, 1 더하기 4, 5, 2 더하기 3, 5, 그 다음에 2 더하기 2, 4, 3 더하기 3, 6.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판에 사실 숫자집이 넉넉하면 다 놓겠지만 숫자를 적으셔서, 네, 바꿔볼게요. 게임 방법을 바꿔서 숫자를 적으셔서 2에서 6까지 숫자를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어떤 친구가 막 2, 2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할 텐데, 아이들이 숫자 적는 거에 고르게 분포되게, 그래서 저희가 5개씩이라고 제시를 드렸으니까, 2, 5개, 3, 5개, 4, 5개, 5, 5개, 6, 5개씩 해서 숫자를 빈 곳판에 적게 해주시면 돼요. 이빈 곳판에 적은 수는 두 수의 합입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실 일이 중요하죠? 1에서 3까지 숫자 타일 중에서 두 숫자를 불러서 숫자 합을 찾는 게임이에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2하고 3을 골랐어요. 그럼 2, 3의 합인 5. 숫자 5인 걸 하나 지우면 되겠죠. 간단한 빙고 게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2라고 4를 골랐어요. 자, 그럼 두 수의 합인 또 5. 5란 친구 또 지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로줄, 세로줄, 대각선이랑 가로줄 이렇게 5개, 세로줄 이렇게 5개, 대각선 5개, 이렇게 5개씩 모두 두 줄만 지워도 수학여행 외치시면 됩니다. 네, 요런 덧셈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뺄셈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뺄셈식은 1에서 5까지, 앞에 페이지 덧셈식이 2에서 6까지였으면, 뺄셈식은 1에서 5까지 숫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숫자를 게임판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페이지는 하나인데 두 문제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럼 종이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아이들 게임판으로 해서 뒤에다 실어 놨던 빈 페이지들이 있으니까, 빈 페이지들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숫자를 1에서 5까지 5개씩 적는 거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하고 하시던 뺄셈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뺄셈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숫자의 범위가 참 커졌습니다. 아까는 1에서 3까지의 숫자였는데요. 이번엔 1에서 6까지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고요. 두 개를 골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두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그러니까 기재하지 않은 게 있어요. 0이라는 숫자입니다. 같은 수끼리 뺐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배제하고 문제를 진행합니다. 1에서 6까지 숫자가 있을 거고요. 자, 1에서 6까지 숫자 중에 두 수의 뺄셈식, 차를 구하는 겁니다. 차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차라고 합니다. 자, 6에서 1 뺐더니 5가 됐고요. 6에서 2 빼면 4, 6에서 3 빼면 3, 6에서 4 빼면 2, 6에서 5 빼면 1,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나오는 숫자가 사실을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많이 나온 숫자가 있는데, 그 많이 나온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저희는 그냥 고루 분포해서 자리는 배치해 놓았습니다. 앞에 페이지랑 빙고 문제가 유사해요. 어떤 얘기냐면, 가로, 세로, 대각선에 두 줄만 다 지우면 수학여행 하시면 되고요. 아까 지울 때 5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5 하나만 지우게 하시면 돼요. 5 다섯 개다 지우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씩만 지워서 줄 만들어서 빈고판 만드는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연산 게임을 왜 했을까요? 이 앞에 게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스토리 스토크라는 친구를 하려면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해서 약간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수연산을 학습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지금 페이지 수연산 수도쿠 들어가시면 앞에서 계속 보셨던 방진과 관련된 그림 요 1, 2, 3, 1, 2, 3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 친구가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겁니다. 자,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저기 지금 15쪽이고요. 시계값을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오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정정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 PPT 작업할 때도 혹은 강사용지도 올린 부분에도 이정표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도 또 문의가 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개정해 놓을 텐데, 올해까지는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아서 이거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라색 칸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의 숫자를 정정하셔야 돼요. 더하기 5, 더하기 8, 아랫부분 더하기 3. 그래야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실 겁니다. 자, 수연산 수도쿠 한번 알아볼게요. 수연산 수도쿠가 뭔지. 지금 방진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규칙은 가로, 세로 줄의 숫자가 겹쳐지면 안 돼요. 그게 방진과 스토리 수도쿠의 공통된 규칙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숫자.
이웃한 숫자라고 할게요. 자, 이웃한 숫자끼리의 수연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덧셈식 뺄셈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있다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천천히 설명으로 가자면 빨간색 사각형이 저쪽에 보시면 1과 2라는 친구거든요. 1과 2를 덧셈식으로 했을 때는 둘이 더한 3이거나 둘이 뺀 1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파란색이라는 친구 저기 보시면 2, 3이라는 친구예요. 자, 2, 3이라는 친구는요,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만들어 보면 둘이 더했을 때 5가 되고요, 둘이 빼면 1이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1, 3, 1이라는 친구를 보시면 이 친구는 둘이 더하면 4가 되고 둘을 빼면 2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웃한 숫자끼리 덧셈식과 뺄셈식을 했을 때 시계값이 나올 거고요. 그 시계값을 표시를 해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지금 스토리 스도쿠 이 친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 그렇게 수연산과 관련된 시계값을 같이 기재해서 가더라.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15쪽 페이지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3 이렇게 숫자를 바꿔 놓았습니다. 바꿔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3, 1, 3, 1 이거는 그냥 지정된 자리예요. 지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요. 이 자리는 정해진 거라 나머지 칸들을 좀 채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냥 답을 쭉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수월한 친구 먼저 가볼게요. 파란색 친구로 갈게요. 파란색 친구를 보시면 저희가 색깔로 구분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숫자칩은요, 이거 네 판을 다 혼자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혹은 하나씩 문제 떼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들께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판에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숫자칩이 모자르실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호 보이시죠? 아까 수연산 기호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스토리 스토크의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 숫자도 적혀 있지만 시계값이 적혀 있지만 수연산 기호도 같이 적혀 있어요. 두 수를 뺀 수인지 두 수를 더한 수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보면 빼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수 찾아주세요. 1, 2, 3 중에서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수는요, 3하고 1밖에 없어요. 그쵸? 3하고 1밖에 없어서 3, 1이라고 배열했어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될 수 없어요. 왜요? 여기 가운데 3이란 친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가로, 세로 같은 수 겹치지 않아요. 라틴 방진의 규칙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수연산까지 플러스 돼요. 네, 그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3하고 1이니까 여기 반드시 여기 친구는 2가 될 거고요. 둘이 빼서 1 된대요. 그러면 이거 2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또 3 될 수도 있어요. 두 수의 차가 1 되는 수는 1, 2거나 2, 3이거나 두 가지거든요. 근데 보실 거 뭐 있을까요? 여기 가운데 3. 그럼 당연히 여기 3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2, 1, 3 이렇게 해서 이 3 곱하기 3, 1에서 3까지 숫자로 했을 때 수연산은 조금 단순하게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8이라는 숫자 나오기 좀 어렵죠. 이건 아이들하고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 1이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 자리 아까 3 되는 거 더하기 3 되는 거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가 될 거고 당연히 여기는 3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찾아가시면 아이들이랑 수월하게 문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색깔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바에 표시된 수연산 기호와 숫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로 세로 줄의 숫자는 겹쳐지지 않아요. 그 부분만 반드시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4, 4 문제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하려고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1에서 4까지 숫자 타일을 사용해서 수연산 수도쿠를 할 겁니다. 수연산 수도쿠를 할 거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정해진 값은 3이라는 친구 하나예요. 3이라는 친구 하나 있고 나머지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에서 4까지 숫자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1에서 4까지 숫자 범위가 주어지면 자, 이 친구에서 첫 번째 보실 게 이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3이라는 친구가 주고 첫 번째 하실 친구가 누구냐면 저는 여기 부분을 했어요. 이거 가셔도 돼요.
아랫부분 가셔도 되는데 저는 저한테 좀 수월한 친구를 먼저 골랐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봤는데 왜 더하기 7을 먼저 봤냐면 1에서 4까지 수 중에서 더하기 7이 되는 수는 3, 4밖에 없거든요. 이 경우의 수가 작은 애들을 먼저 자리를 찾아주시는 게 전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3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4, 3이란 친구가 자리를 잡게 되죠. 4, 3이란 친구가 자리 잡게 돼서 두 수의 합이 7인 걸 찾았고요. 두 번째 보실 건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위에요. 맨 위. 자, 경우의 수가 낮은 애를, 작은 애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적은 애를 찾아주세요. 빼기 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거. 1에서 4까지 수 중에. 당연히 누구누구밖에 없을까요? 1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밖에 없죠. 그래서 빼기 해서 3이 되는 숫자가 1에서 4인데 여기에 4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4, 여기에 1이라는 친구를 자리 잡았죠. 다음번에 여기 아랫부분이고요. 당연히 여기가 1, 3, 4 했으니까 2라는 친구 자리 잡고 얘에서 빼기 2 되는 수는 4밖에 없어요. 그쵸? 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0이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친구 4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갔어요. 둘이 3 되는 친구인데 지금 여기에 4, 3이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여기가 2가 될 수도 없어요. 왜요? 옆에 보니까 2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작은 것, 적은 것들을 먼저 채워보시면 빈칸이 적어질수록 적어질수록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 3번저 옆에서 찾아주시면 여기 아래가 찾았기 때문에 여기 먼저 채웠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채우고 맨 마지막에 세수. 세수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세수를 더해서 6이 됐어요. 당연히 1, 2, 3일 텐데 이 1, 2, 3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채워진 다음에 빈칸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 숫자 푸는 거를 가장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두째 주까지 했을 때 숫자 수연상과 관련된 활동을 칩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랑 적고 지우고 한 게 아니라 숫자 타일만 옮기시면 돼요. 자, 저희가 스토리 스토크 판이 있고요. 숫자 타일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만 자리 옮기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 사실 하실 건 뭐냐면 교재 부분에 저희가 인쇄되어 있는 친구들을 오려서 같이 놓는 거 혹은 교재 위에 숫자 타일을 옮겨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 주까지 한번 와 보는데 스토리 스토크 이야기 만들기 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 소재를 알아봅니다. 아까 스티커 잠깐 볼까요? 자, 다시 스티커 이렇게 보시면 좀 가까이 갈게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 날씨, 타는 것, 음식, 조커, 장소, 직업, 환경보호, 스포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스티커 이렇게 떼주세요.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 숫자 타일 뒷면 숫자가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랑 수업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시겠죠? 애들 스티커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 숫자 스티커 붙이실 때 좀 신나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숫자 스티커 다 붙였는데 이게 날씨인지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교재대로 분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판을 채우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파트를 넣었던 거는 스토리 큐브 생각해서 넣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약간 육하원칙과 관련된 얘기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스토리 스토크 할 때 저희가 스토리와 관련, 그러니까 스토크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실어놨어요. 스토크랑 관련된 거는 뭐 이제 방진 게임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스토크라는 이제 회사에서 게임 명칭을 해서 그게 이제 유래가 되고 전 세계로 퍼졌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스토리 스토크 두 명에서 여섯 명이 같이 하는 게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혼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야기 만드는 부분이 더 메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칩이 준비되셨으면 아이들이랑 저 판에 앞에서 하셨던 마방진이랑 동일합니다. 어떤 거요? 가로와 세로 줄에 이 항목이 겹쳐지지 않으면 돼요. 저희가 항목이란 게 어떤 거가 있었냐면 자, 이거 내용들이고요. 자, 항목이 날씨, 타는 것, 음식 요거였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 대각선은 제외하고 가로와 세로 줄에 이 항목들이 겹쳐지지 않게만 놔주세요. 놔주시고 그 만들어진 줄, 완성된 줄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이야기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예시를 짧게 했어요. 네 개만 줬고요. 얘기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로줄에 맨 윗줄에 햇님, 비행기, 수박, 배드민턴이라는 친구를 낳았어요. 다른 항목들도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만든 건전 이거였어요. 햇님이 반짝이는 여름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가고 밖에서 신나게 배드민턴도 할수 있습니다. 뭐안 나왔죠? 수박이란 친구예요. 무엇보다 맛있는 수박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나는 여름이 좋습니다. 아이템만 줬고요. 아이들에게 이야기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양한 얘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주에 이렇게 수도쿠, 스토리 수도쿠는 아이들이랑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마 더 풍성하게 수업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무궁무진하잖아요. 한 항목을 봤을 때 저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만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 소재 안에서 같이 공유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차 수연산 생각 더하기 파트를 좀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창의 수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교과 수학과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창의성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참 쉽지는 않으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학기 파트에서는 저희가 만들어진 교구제로 많이 가고 특히나 수연산과 관련된 파트가 1학기 파트이기 때문에 수연산과 관련된 파트로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구제가 이제 픽스돼서 저희가 계속 진행했었던 부분에서 반드시 교과서에서 같이 필수 교재로 나왔던 교재로 학습을 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만들어가는 2단계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으로 내용들을 보았고요.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연산 생각 더하기라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수연산 생각 더하기는요,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숫자 수도쿠를 하든 혹은 뭐 스토리 수도쿠를 하든 계속 방진과 관련됐을 때도 연산과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산 문제로 봐주시면 돼요. 주안점은 덧셈과 뺄셈을 각각 사용해서 수연산을 하더라. 아주 숫자 타일로 표시했지만 연산 문제들이 나와 있죠. 덧셈, 뺄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뺄셈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문제들 되어 있습니다. 타일 활용해서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구와 조금 더 친밀한 시간들이 좀 가져질 것 같습니다. 타일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교구를 활용하면 좋은 게 아이들이 이런 손으로 적는 운필력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죠. 지우지 않아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타일, 숫자 타일 사용하셔서 이 문제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뺄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뺄셈을 넣었어요. 덧셈은 아이들이 되게 수월해하는데 뺄셈을 오히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뺄셈 문제를 같이 넣었던 부분이랑 같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제일 첫째 주에 나왔었던 수연산. 수연산 합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첫째 주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 덧셈과 관련된 퍼즐은 1에서 이게 총 9칸이거든요. 1에서 9까지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제일 첫 번째 첫 주에 나왔었던 9칸 수연산 했던 문제랑 좀 다르게 그때는 방진이란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 수연산과 연결했다면 지금은 1에서 9까지 숫자들이 합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들로 이 퍼즐을 수퍼즐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스토리 스토쿠잖아요. 자, 저 친구들 한번 수연산 스토쿠 풀어봐야죠. 수연산 스토쿠를 풀어가는 문제들이 되는데, 이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가 15쪽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4색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1, 2, 3, 1, 2, 3 이렇게 찢어서 보셔야 돼요. 네, 지금 표시는 잘안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1, 2, 3, 1, 2, 3, 1, 2, 3, 1, 2, 3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페이지에 전부 다 숫자 타일을 놓을 수는 없어요. 적을 수는 있어요. 자, 저희가 이 교재에서 사실은 활용하시라고 뒷면을 다 오려서 선생님 여기 판에다 넣어주세요. 자, 아이고, 이렇게. 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면서 교재를 다 뒷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건 난이도 최상. 6까지 되는 수. 아주 어려운 수지만. 저희가 이렇게 교재 교구에다 넣어서 진행해 주세요 하고 교재 부분의 뒷면을 다 빼서 넣긴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이랑 교재 부분을 오리시고 그 다음에 채우셔서 이 부분 채워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3, 여기는 4. 1, 2, 3, 4, 1, 2, 3, 4 채우는 문제로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를 먼저 나왔네요. 아까처럼 한번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마 저희가 영상으로 넣어놨는데 영상에서의 오류 하나만 잡아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아마 영상에서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을 텐데 그냥 2, 숫자 2예요. 얘는 숫자 2가 주어진 자리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31종 문제로 되어 있을 텐데 31종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저희가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친구 자리가 2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2라는 친구를 놨고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친구를 자리를 잡을까요? 경우의 수가 적은 친구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1에서 4까지 친구 중에 참 경우의 수가 없는 게 더해서 7 되는 경우였죠. 짠! 더해서 7 되는 경우 여기 나왔어요. 이 옆에도 있는데 얘는 3개고요. 요 친구 좀 쉬워서 쉬운 친구 먼저 잡겠습니다. 그래서 4, 3이라는 친구 자리를 잡았어요. 3, 4라고 우선 잡고 뒤집어 갈 수도 있어요. 저희 그냥 답에 맞춰서 한번 진행은 해보자면 4, 3이라는 친구를 놨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얘네 자리 바뀌면 답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틀은 똑같은데 주어진 수연산이나 이런 시계값은 똑같은데 자리가 달라지는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아? 라고 하신 경우 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께 해보시면 아세요. 이유탄수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도 별로 없지만 얘네가 1에서 4까지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가로와 세로 줄에 넣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답이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 2라는 숫자 자리했어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인데 아까 제가 4, 3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그럼 반드시 여기 아래는 누굴까요? 1이라는 친구가 오겠네요. 자, 1이라는 친구인데 빼기가 2 나오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3 있겠다. 자, 3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 1로 저희 자리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 1이 됐을 때 주의하실 게 여기 보시면 5라는 친구.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1 더하기 4거나 2 더하기 3. 이때는 고민 좀 해보시고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좋아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 있어졌죠. 네, 그래서 여기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5 된 부분 채워주시면 되고요. 윗부분 더해서 5 되는 부분 2 더하기 3 채웠고 여기 1 더하기 3. 그럼 가장 이쪽 마지막 3개짜리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짜리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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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넣은 다음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건, 네, 이것도 있고, 6까지 모두 다 해보실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문항은 다 넣어놨어요. 하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아이들이랑 가짓수를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지금 6과 관련, 1에서 6까지 가로와 세로가 겹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수연산을 마치고, 그것들이 모두 다 진행하신다면, 선생님 정말 베스트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연산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퍼즐이 나왔다고 해요. 이것 또한도 이제 일본의 수학 선생님께서 발명하신 것이라고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수연산은 가장 기초적인데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습지로도 많이 학습하시지만 이렇게 게임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접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사실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망칼라 1단계 아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슬과 그 다음에 게임판과 그 다음에 숫자 카드를 활용해서 수세기 활동, 수연산 활동을 다뤄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스토크라는 교구제를 활용해서 수연산과 관련된 활동을 꽉 채워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칩이라는 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칼라에서 망칼라 구슬도 있지만 진짜 카드라는 게 좋은 아이템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마다 조금 더 보충돼야 된다, 혹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밴드에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들 혹은 질문들은 모두 다 밴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여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